양궁, 유도, 펜싱 등 올림픽 효자 종목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행정 때문에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원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 통합체육회 회원 자격의 기준을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는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등 3단계로 나뉘는데 문체부가 새 규정을 만들면서 지역별 산하단체 수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등급을 하나씩 내리기로 한 겁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효자 종목들은 일제히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양궁, 사격, 유도, 펜싱 등 하계 종목 15개와 쇼트트랙, 피겨, 스피드스케이팅 등 동계 종목 8개가 대상입니다. 이들 종목이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수만 전체의 78%가 넘습니다. 등급이 바뀌면 한국올림픽위원회에 의견을 낼 기회와 최고 2억 5천만 원의 지원금도 사라집니다. 해당 단체들은 오늘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올림픽 종목들은 주로 그 시설, 장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이상 전면 확대가 상당히 어렵다. 안양욱 통합준비위원장은 앞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지만 통합체육회 출범이 석 달도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